저는 추적한 느낌이 나는 그림을 좋아해서 아이패드로 그려도 어떻게 하면 수저건 느낌이 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화지 느낌이 나는 수저건 캔버스를 제작하게 되었고 브러쉬 또한 수저건 느낌이 나는 브러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직접 도화지의 그림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클래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수저건 캔버스와 브러쉬를 함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제 아이패드 일러스트 드로잉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프로크레이트라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시면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셔도 괜찮고 카페에서나 아니면 퇴근 후에 집에서 이 아이패드와 애플펜슬로 여러분에게 힐링을 선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생각처럼 예쁘게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 클래스는 사진을 가지고 일러스트화해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첩을 보시면 많은 사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예쁜 일러스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채색 기법을 배워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색연필부터 시작해서 수채화, 오일 파스텔, 그 다음에 디지털 도구의 장점이 뭐 색을 드래그해서 넣는다든지 여러가지 채색 기법을 한 번에 배워보실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색 기법을 배워보시고 여러분에게 편리한 채색 기법을 찾으셔서 여러분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각 채색 기법에 어울리는 브러쉬라든지 아니면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갈 거예요. 네 번째로는 제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미 클래스이지만 처음에는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일러스트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다가 왜 그려야 되는지, 왜 입체감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일러스트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러스트까지 다양하게 난이도별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클래스는 저의 그림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림체를 찾아갈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사진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창작 일러스트까지 가보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챕터별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그림체를 완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클래스입니다. 저의 클래스는 여러 일러스트를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림체를 찾아가고 그 그림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선물하는 클래스입니다. 저의 클래스를 완강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표현하세요.